오늘 그 본문 4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4장 1절의 핵심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믿어줄 것이냐, 그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기적을 주시는데 기적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슨 이유가 있을까? 여기 보면은 첫째, 모세 내면을 만지기 위한 사건이 말씀했습니다. 모세 내면을 만지고 그 다음에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일으키기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다, 이것은 이제 뭐 다 아시잖아요. 믿는다, 이게 아만이잖아요. 아만, 아만 이 말은 지탱하다, 떠받치다, 지지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모세를 지지하고 지탱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40년 광야 생활 동안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모세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사람이요, 그 내면의 가치가 무너지잖아요. 내면의 가치가 무너지면 남의 평가에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들이 뭐 엘리멘터리 때 보면은 당나귀 끌고 가다가 말할 때마다 흔들리잖아요. 나중에 당나귀 물속에 던져버리고 마는데 사람이 그 인정받기 위해서, 이 내면이 무너진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은요, 인정받기 위해서 목을 높입니다. 하여튼 어떻게든지 본인이 인정받으라고. 그래서 사람의 내면이 무너진 사람의 특징은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도 자기를 내세워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는 못 견디는 거니까. 그래서 내면이 무너진 사람의 특징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남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은 미래가 없지. 그렇죠? 왜냐? 인퍼렉티, 열등감 때문에. 열등감.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내면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자꾸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감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세를 이제 보면은요, 그 내면이 무너진, 그래서 그 바로 열등감의 그 어떤 그 전형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장 1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 존재감에 대한 것이 아주 목말라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말씀해 보면은요, 세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우리 목사님들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고 아시는 내용인데, 네, 세 가지가, 첫째는 지팡이가 뱀이 된 사건이고, 둘째는 손이 나병이 환자가 된 사건이고, 세 번째는 나일강 물을 갖다 좀 더 부으면은 피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최초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뱀만이에요참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뱀을 만드셨다는 거죠. 차라리 모세를 불렀다가 탄수, 죄송합니다, 뭐 아니면 뭐 스시, 아니면 볶음밥,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식사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아까처럼 고기 구이, 그렇죠? 얼마나 할 수 있었잖아요. 광야에서 먹고 살기 어려워. 그런데 모세에게 그 준 그 메시지의 프리스트가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 던졌더니 뱀이 있다는 거죠. 지금 있는 뱀도 다 없애야 되는데 없는 뱀을 만들어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바로 사탄은 뱀은 사단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그 모세의 두려움의 상징이 뭐냐? 바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로 왕이 살인자 모세의 목숨을 버리고 있고 언제 와서 죽일지도 모르고 그렇죠? 항상 모세는 그 두려운 것이 바로 왕이죠. 그런데 왜 그런가? 보면은 이집트에 보면 바로 왕의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호구라가 있죠. 호구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 뭐냐? 사단의 왕국, 뱀의 역사, 그 다음에 세상의 가치관, 그 다음에 육적인 세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 어떤 세상에 잡혀있는 모습이 바로 어디냐? 애굽인데, 오세야, 지팡이 던져라. 어디 지팡이 다시 잡아. 딱 잡으니까 다시 뱀이 있어. 모세, 걱정마. 너가 가면은 너는 누굴 잡을 수 있다? 바로를 잡을 수 있어. 너 바로를 바로 잡을 수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그 뱀을 바로 지팡이라고 봅니까? 능력과 권능과 권세의 상징 아닙니까? 너 이 지팡이 가지고만 가. 그러면은 너가 반드시 누굴 잡을 수 있다? 바로를 잡을 수 있다. 너는 사단의 역사를 잡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 오시바이를 물릴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너가 바로 잡을 수 있어. 가. 그런데요, 사람이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 문둥병이 나옵니다. 첫째 이제 기적이 문둥병, 아주 저 뱀이 된지라. 그래서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이미로 그 잡은 그 손에서 지팡이 던지라. 너는 누굴 잡을 수 있다? 바로 잡을 수 있어. 너한테는 바로는 되냐? 네. 그런데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6절에 여기 또 보면은요, 5절도 보면은 아만이 또 나와요. 여호와 내게 나타나를 믿게 하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믿음의 세계를 줘도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면이 무너진 사람은 안 돼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 손을 가슴에 넣습니다. 모세야, 이 손을 어디에 얹어라. 내가 지혜를 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모세야, 네 손을 사탄이 사이에 넣어라. 내가 약속을 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되게 보면 구약에 무슨 약속할 때 거기다 손 넣고 이렇게 언약하고 그러잖아요. 모세야, 네 손을 다리에 넣어라. 튼튼하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손을 가슴에 넣어라. 가슴에 딱 넣었다가 뺐는데 나를 분둥병.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첫째는 뱀 만드시더니 두 번째는 문둥병이 나왔죠. 자, 여기 말씀해보면은요, 그걸 뭘 할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그 메시지가 뭐냐? 주의 역사는 치유와 회복. 치유와 회복. 그 다음에 지혜, 능력. 이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사람이요, 내면이 무너지면 앞으로 못 나가요. 내면이 무너지면 남의 평가에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내면이 무너진 사람은 계속 자기를 나타내야 돼서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요. 그게 그래서 내면이 무너진 사람은 결국은 무엇을 하든 간에 성공적인 삶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가슴에 손을 넣는 것은요,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걸 이 가슴에 품으면 치유가 되잖아요.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딱 손을 폈는데 문둥병이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 상태가 지금 문둥병 상태 같은 거죠. 나병 상태 같은 거죠. 완전히 모세가 40년간 광야에 있다 보니까 푹 썩었는지 어땠는지 못 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모세의 마음이 감각 없고 문둥병 같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 미래가 없는 이 사람들 다시 또 가슴에 손 좀 넣을래?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가슴을 만져준다는 거예요. 가슴, 마음, 심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픔과 모세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뭐냐?
붙들고 품고 기도하며 풀린다. 그 주님을 가슴에 품고 가면 풀린다. 어떠한 것도 풀린다. 근데 안 된다. 그 사람이 어느 때 제가 안 되냐면 넘버원이 되려고 하면 안 돼. 넘버원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인생에 온리원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온리원.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도 보면요. 넘버원 되려고 하는 분이 있고 온리원이 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온리원이 되려고 하신 분이 나중에 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 번째 기적이 또 나오는데 말씀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많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또 아멘 또 믿지 아니하며 이 믿음의 문제를 얘기죠. 안 믿는다는 거죠. 믿지 아니하면 그 좋은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않아도 나 좋은 표적의 표징이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의 강물을 좀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의 강물이 땅에서 비가 되리라. 물이 비가 된다. 이건 아직 나타나지 않는 기적입니다. 그렇죠? 나타나지 않는 기적. 그런데 이것은 뭐냐? 커버넌트죠. 약속이죠. 언약이죠.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자 아까 무수마리 같은 바로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구도요? 네 내면도 치료되었고 그래도 못 가겠냐? 그러면 이 약속입니다. 물을 필요가 나일강 물을 필요한 이 약속입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대적으로 한계가 없죠. 그냥 가지요. 그죠?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 나일강은 이집트 자존심 아닙니까? 나일 삼각주. 그러니까 이 나일 삼각주의 자존심을 내가 다 깨뜨려줄게. 어떤 것도 나는 부실입니다. 약속이 있고 가! 모셔야! 자,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두려워한 분도 없겠지만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데 결국은 이 모셔야 그 약속을 믿고 가니까 나일강 물이 피가 됐고 그 다음에 어떤 또 역사가 있냐면은 어린 양의 문설주 피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어렵잖아요. 교회 목회하고 그 마귀 같은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그걸 물리치고 나고 그 다음에 낙심돼가지고 또 11조도 좀 자녀가 이런 사람 나가면 낙심되잖아요. 낙심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보다 두 배 더 11조 낸 사람을 물리쳤는데도 새로운 사람 생각한다고 딱 한 사람만 힘들고 그럴 때 주님께서 야 날 가지 않겠습니까 약속 너 십자가 가라 십자가 보고 가라 네가 그 십자가 보고 가라 너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의 약속을 믿고 가기만 하면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메시지 그러니까 두 가지는 이 땅에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에 주시는 역사지만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가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모세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고 두고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갔지만 그러나 그의 역사는 그 믿음의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총에도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약속 가방 그 약속을 믿고 가면은 이 총에 하나님의 크나크신 은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소망하면서 이 사람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마칩니다.